알찜 지급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달걀 1개, 새우젓 10g, 실파 한 뿌리, 석이버섯, 실고추, 참기름, 소금을 되겠습니다. 석이버섯은 불려져야 되므로 물에다가 불려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찜에 들어가는 새우젓. 국물이 나오면 국물만 사용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국물이 부족할 때에는 면보에 새우젓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소량 섞어서 아니면 그냥 찬물만 넣으신 다음에요. 면보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짜고 흔들어가면서 꾹 짜면서 새우젓 국물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걸로 알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볼에다가 계란을 먼저 깨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먼저 풀어주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물을 한 번에 다 넣으시면 계란 노른자가 잘 안 풀릴 수 있으므로 계란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물이나 새우젓 국물 넣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 놓은 새우젓 국물 한 큰술. 자, 이것만으로는 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소금 손으로 꼬집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물을 넣어주시는데 보통 계란의 2배 정도 또는 90ml 정도 넣어줍니다. 계란의 양이 좀 작으면 더 적게 80ml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90ml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과 소금, 새우젓, 물을 다 섞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완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체에 걸러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완성 접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에 걸러서 기포와 알끈과 혹시 들어갔을 모를 새우젓을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자, 여기에 기포가 남아있게 되면 수저로 기포를 제거하시던가 키친타올로 기포를 이렇게 흡수시키던가 떨어뜨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앉혀주시는데 그냥 앉히면은 흔들거리기 때문에 중탕에서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먼저 물은 끓여두었고요. 행주를 받치는 방법이 있고 그릇을 받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릇을 받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냄비에 끓인 물, 그 다음에 그릇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쳐서 두 높이가 같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란 풀어놓은 그릇을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뚜껑. 뚜껑은 그냥 이렇게 놓게 되면 수증기가 떨어져서 모양이 이쁘지 않으므로 이 위에다가 행주로 감싸주던가 또는 호일을 감싸주시던가 또는 면보를 그릇을 감싸서 이런 식으로 싸줍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약불로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불로 찌시는데 시간은 이런 사기 그릇이나 멜라민 그릇은 보통 10분에서 길게는 12분 이상도 걸리고요. 스텐볼은 7분, 8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릇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간쯤 확인해보고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명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실파는 어슷하게 두세 각 정도면 큽니다. 두세 개면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나머지 실파는 폐귤 그릇이나 시험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실고추. 실고추는 1, 2cm 정도로 끊어서 물기 없게 보관을 합니다. 자, 석이버섯은 안에가 녹색깔을 띱니다. 자, 이게 이끼인데요. 소금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얀 빛이 나올 때까지 이끼를 제거를 해주시고 채 썰어서 소금 참기름 양념하도록 합니다. 자, 돌이 있으면은 돌을 이렇게 떼어서 뿌리 부분에 돌이 있는데요. 돌을 떼어서 제거를 해주시고 가늘게 채 썰어서 약간의 소금, 참기름. 자, 이렇게 밑간을 해서 한번 볶아줍니다. 자, 알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볶지 않고 그냥 올리는 그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그냥 올리시면 안 되고 팬에 꼭 볶아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고명은 세 가지가 준비가 되는데 석이버섯만 볶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알찜은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하게 흔들리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자, 한번 흔들어 볼게요. 만약에 조금 애매모호하다 싶으시면 안에 넣어서 뜸을 들여주시면은 그동안에 다 익기도 합니다. 자, 고명을 올리실 때는 계란 식은 후에 올리는 것보다 약간 따뜻할 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석이버섯은 볶아서 올려야 되므로 한쪽에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물을 닦고 기름을 살짝만 둘러서 석이버섯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이버섯은 익으면 돌돌 말리게 되어 있고요. 소금, 참기름, 양념이 속으로 다 흡수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기름을 많이 하시거나 오래 볶으면 튀겨진 것처럼 바삭하게 나옵니다. 자, 석이버섯 볶아줬습니다. 그러면 알찜에 올려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알찜, 칠파, 칠고추, 석이버섯, 고명 올려서 다 완성이 되었고요. 위에는 편편하고 매끄럽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부풀거나 아래가 꺼지게 되면은 오래 익힌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